KBS 아나운서부 예은, 현경입니다. 네, 저희 아나부가 정식으로 Get Ready With Me라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저희 1화에서 준비한 콘텐츠는요, 요새 또 3월이고 개강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캠퍼스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또 저희가 대학에서 상황별로 입기 좋은 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다만 저희 아나부의 좀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출발! 첫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데일리 룩입니다. 뭐 데일리 룩 치고 약간 화려한 편 아니에요, 혹시? 아, 그렇긴 하죠. 사실 사람마다 데일리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 막 앞에 나갈 때도 굉장히 꾸미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강 시즌이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는 자리도 많고 다들 처음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옷을 조금 더 신경을 써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일리로 제일 많이 입는 게 자켓 같아요. 이제 자켓이 약간 어디에다 걸쳐도 조금 더 멋스러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자켓을 들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게 체크 무늬인데 혹시 보이시나요? 일반 자켓보다는 좀 튀기 때문에 조금 더 햇빛스러운 면모를 보여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벨트가 세트예요? 이게? 네, 이거 자켓이랑 세트예요. 디테일이 진짜. 아니 여기다가 체크 넣을 생각하는 게 진짜 미친 것 같아. 그치. 사실 여기 뒤를 보면 진짜? 뒤에도 벨트에 체크가 있는데 한번 돌아주세요. 그러니까 벨트가 진짜. 근데 또 이게 묶고 안 묶고의 차이가 또 굉장히 큰데요. 한번 풀어서 보여드리면. 약간 그냥 묶었을 때보다 확실히 풀었을 때가 좀 옷에 핏이 더 안 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자켓을 입더라도 벨트를 해서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룩은 이제 새내기 친구들이 대학에 오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인 꽈팀이죠. 네, 꽈팀 때 입으면 좋은 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꽈팀의 기본 마음가짐은 꾸안꾸로 가야 돼요. 왜냐면 꽈팀을 나갈 때 이제 나는 너네들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꾸미지 않았다, 그렇게 힘주지 않았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완전 꾸꾸꾸보다는 얼굴이나 머리 이쪽에 더 꾸꾸꾸로 신경을 많이 쓰고 옷은 꾸안꾸로 입는 게 훨씬 약간 자연스러우면서 더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딱 흰티에 청바지. 자, 디테일 약간 보여드리자면 이 털! 이게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여리여리하게 보여준다,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털이 있는 니트 좀 이렇게 아방한 핏으로 입으면서 좀 더 여성스러운, 좀 더 페미닌함을 좀 더 보여주는 그런 니트고요. 그리고 바지는 그냥, 왜냐면 여러분 커팅을 하게 되면 좀 술을 많이 먹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막 술게임하고 이러면 좀 편한 옷이 낫거든요, 아무래도. 그 치마보다는 그냥 제일 기본적인 청바지에 편안한 운동화 이렇게 해서 꾸안꾸 느낌으로 커팅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룩을 보면서 굉장히 눈길이 갔던 게 이 바지 트임 부분.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런 거 하나로 좀 부츠컷의 라인이 잘 살아 보이는? 그래서 좀 약간 이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룩은 바로 축제 룩입니다. 현경씨, 지금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이 탑이 아닐까. 탑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축제 때 실제로 입었던 탑인데요. 그래, 예은씨 MJT에서 그 빙글빙글 그거 춤췄잖아요. 빙글빙글이라니, 현경씨. 지금 MJT분들이 보고 계신데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뭐죠? 빙글빙글 아니야? 비틀비틀. 어. BI의 비틀비틀.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축제가 지금 저희 학교는 10월에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춥게 입어가지고 지금 되겠어요, 축제 때 지금? 기다려보세요. 제가 또 이런 봄가을 애매한 날씨에 또 버틸 수 있는 아우터를 또 챙겨왔으니까 이거 한번 좀 애매한 날씨에 이거 하나 걸쳐주면 오, 약간 다른 느낌이다. 그쵸? 아우터 걸쳤을 때. 또 축제하면 시선 강탈 룩이 또 필수잖아요. 살짝 이렇게 레더를 걸쳐줌으로써 살짝 더 힙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츠 보시면 제가 항상 부츠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웨스턴 라인이 들어가는 부츠를 또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그냥 일반 부츠보다 이렇게 사선 라인이 들어가 있는 부츠를 신으면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고 조금 더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상체보다는 하체를 조금 더 신경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이런 부츠를 많이 신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짧은 스커트나 아니면 바지를 입을 때 부츠를 신어주면 해피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완전 힙해요 지금. 그거 홍대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 바퀴 돌아주시죠. 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쁘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니은 씨 축제가 끝나면 뭐가 있죠? 이제 열심히 놀았으니까 공부도 좀 할 때가 있죠. 축제가 끝나고 하면 또 중간에 시험 기간 있잖아요. 그 시험 기간에 입기 좋은 룩을 한번 입어봤는데 어때요? 되게 편하게 입은 것 같지 않고 조금 톤으로 입어서 그런가 패션 센스가 좀 보이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저 시험 기간이라고 또 우리도 칙칙하게 다닐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옷 색을 이런 오트밀이나 백메란지 색으로 입어가지고 좀 더 화사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만 입으면 춥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학장, 과장. 저는 방송 장과 방장을 가져왔는데요. 보이시나요? MBS. 진짜 색깔도 정말 무난. 이렇게 입어주고, 입어서 내 시험 기간. 이러고 접속하면서 사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의 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피디님 어떠세요? 오늘 룩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네요. 특히 이 시험 기간 룩 입고 에이플 썩 가능하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파티 룩도 이쁘게 입으셔서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시고 축제 때도 모두의 시선 강타를 받으면서 시험 기간까지 예쁘고 편하게 입고 에이플 꼭 맞으셔서 대학교의 인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겟레디 윗미 다음 화에는 컨셉 메이크업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화에는 저희 지금 이걸 찍고 계신 피디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피디님의 메이크업 꿀팁 꼭 보러 오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화에 만날게요. 안녕!